이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부랄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일부 야당 간사위원님들께서 마스크에 정치적 구호를 써갖고 오시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다른 마스크를 좀 제공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 마스크를 끼거나 리본을 다는 것도 이 정치적인 주장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여당도 야당 시절에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간사님, 여당 의원님들. 아니, 여당은 야당한테 요구는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은 실이 다른 거죠. 네? 아니,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 채택한 거하고 아니 이 마스크 쓰는 건 마스크 하자고 마스크 벗으라고 말해놓고서 아니 마스크 벗으라고 말해요? 지금 파행 한 시간 동안 해놓으시고 국민 앞에 사과도 없이 아니 마스크 벗으라고 말해요? 마스크 벗으라고 말입니까? 바꾸라고 했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스크 끼는 건 내 자유예요. 국회의원 보고 말을 뭐 그렇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그 마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 여당에 대한 비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검 자체를 저희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부랄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김도욱 의원님께서 뭐 사과를 요구하신다면 제 표현이 과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화면을 명확하게 보시면 그 상황이었다는 것은 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